자, 회방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방꾼인데 귀엽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남희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농구 선수 스티븐 커리의 인터뷰 현장입니다. 두 살 때 라인이가 바로 아빠의 무릎이 앉습니다. 딸과 함께 인터뷰하게 된 아빠. 계속 귀엽게 해방을 했습니다. 아빠 너무 시끄러워. 누가 시끄러운 건가요, 지금? 조용히 해. 전부 기자들 많이 웃음이 터집니다. 인터뷰가 길었으니까 지루하죠? 하품을 하고요.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요. 심심해서 다시 아빠를 졸라봅니다. 이번에는 아빠 깍꿍 하면서 다시 하고 나타나고요. 아빠 인터뷰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이 두 살배기 딸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다른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기특한 개 시리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셰퍼드님은 정말 남자처럼 양병기를 울려서 소변을 보고요. 그런데 집안일도 척척입니다. 바로 그릇을 씻기 세척기 안에 넣으면서 설거지도 뚝딱 돕고요. 또 세탁물도 세탁기에 척척 넣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셰프인데요. 내가 저렇게 한 것 예, 빨래 후엔 그대로 꺼내기까지.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먼지도 털고요. 진공 청소기도 척척 돌리면서 청소까지 해냅니다. 저러니까 걔가 좀 이쁘긴 하겠어요. 예. 참 영리하고 귀엽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참 쓸모가 많다. 여러 가지. 예. 지금 내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 절에서 나온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 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